안녕하세요, 다먹입니다. 오늘은요, 세븐일레븐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거봉 젤리를 가지고 와봤어요. 일본 쿄 젤리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. 이제 그래서 국내 쿄 젤리도 뭐 많이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,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저도 쿄 젤리를 안 먹어봐가지고 이게 맛이 어떨지, 뭐 맛이 얼마나 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,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사왔습니다. 요거 가격은 하나에 3,500원이에요. 가격은 조금 사악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4개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. 좀 많이 비싼 것 같긴 해요.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, 일단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까볼게요. 일단 까면은 이쑤시개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기 포장이 돼 있어서 이것도 뜯을게요. 생생한 젤리가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. 일단은 포장지를 뜯으니까 포도향이 확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먹는 방법은 이 뚜껑을 놓고 젤리를 여기다 놓고 그 동봉된 이쑤시개로 찔러가지고 까는 거래요. 한번 찔러서 까볼게요. 어머. 쉽게 잘 까지는 게 아닌가 보네. 잠깐. 어? 잠깐. 오. 오. 먹어볼게요. 특별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포도 뭐 워터 젤리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은데? 맛없진 않은데 이 가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? 후기들 봤을 때 약간 마이구미 맛이 난다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, 네, 정말 그렇네요. 마이구미 맛이 많이 납니다. 맛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이게 개당으로 계산해보면 하나당 거의 900원 꼴인데, 그 정도의 값어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아이고. 그럼, 일본산 쿄젤리는 더 비싼데, 어이구, 이거보다 맛있나? 뭐 까먹는 재미는 있긴 하네요. 아이고, 흐물흐물하네. 젤리가. 아이고, 흐물흐물. 아이고, 살려, 살려내자. 오늘은 맛있게 잘 먹지만 다음에는
안사 먹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봐요. 안녕.